tarde cai, ninguém lá fora vai. Cá dentro está um céu que se desfaz. Nem mesmo o telefone toca, sem ele não há como se ter uma resposta. Cadê você? Café ou chá? 나는 행복합니다란 가수 윤향기 노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노래를 부르면서부터 윤향기 씨의 인생도 행복하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로 아흔, 그러니까 구순을 훌쩍 넘긴 원로화가 역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는데요. 원로화가 전선택의 그림과 인생 이야기 오늘 문화유에서 만나봅니다. 늘 악수 청하기를 즐긴다는 원로화가. 악수 한번 해줘. 손. 아, 그래. 안녕하세요. 악수를 청하고 손을 맞잡을 때의 평화로운 느낌. 그런 온화함이 노화가의 화폭을 가득 메운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이 제일 낙으로 삼고 배운 것이 또 그림 그리는 거고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거밖엔 더 뭐 딴 거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만 그리고 있지요. 올해로 92. 신이 자신에게 준 유일한 소질은 그림뿐이라 말하는 작가. 원로화가 전선택의 그림 인생이 궁금하다. 미술교사로 재직하다 50이 넘어서야 큰맘 먹고 전업작가의 길을 걷게 됐다는 전선택 화백. 이제 삶이 조금 느슨해져도 좋으련만. 지난 수십 년간 전선택 화백의 하루는 늘 도돌이표다. 오전 9시 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시작되는 그림 작업. 가는 세월이 가는 시간이 아까워 매일 작업 시간을 정해서 그림을 그리는 노화가다.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그림 그리기가 참 좋습니다. 클래식의 그 멜로디하고 이 연필로 그림 그리는 것이 서로 어울려서 그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리듬을 타지요. 네. 그림이 잘 되고 붓대가 쭉쭉 나가지요. 가난뱅이 화가라 작업실도 없이 집 한켠 조그만 방에서 작업을 한다는 전선택 화백. 영혼을 즐겁게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픈 열망이 수십 년간 붓을 들게 했고 오늘도 노화가는 힘겹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그림과 마주한다. 네, 나이가 좀 들으니까 힘이 좀 드는데 그 힘이 되는 것이 지금 그 정신적인 힘과 이 육체적인 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니까 결국 큰 작품을 하려면은 힘이 들고 그림에 푹 빠진 남편 그리고 그런 남편의 등만 수십 년 동안 바라봐온 아내. 그림을 그릴 수 있어 행복하기만 하다는 화가의 아내는 지난 세월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기 작품에 열중하면은 옆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어떤 때는 대꾸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돌아섭니다. 이 그림에만 열중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 때는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모르는 남편. 하지만 남편이 그리는 그림이 너무 좋다는 아내다. 식사하세요, 디오. 네. 자, 1943년 결혼을 했으니 부부의 연을 맺은 지도 벌써 70년. 긴 세월 그림 사랑에 빠진 자신에게
불평 한마디 없는 아내가 못내 고맙다. 공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싱거운 게 좋아요, 건강에. 그냥 잡수세요. 요것도 잡수 거예요. 그건 더 짜지 않은가? 하나뿐인 딸 생일에도, 1년에 두 번밖에 없는 명절에도 그림 그리는 시간만큼은 양보가 없었다는 전선택 화백. 그러면 시간이 아까워서 생일 때도 뭐 명절 때도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 그릴 때는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모르니까 그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수십 년 동안 그린 작품만 해도 천 점이 넘지만 아직도 죽기 전에 마음에 드는 작품 하나 만드는 것이 소원이라는 전선택 화백. 그런 그림에 대한 열정 때문일까? 그의 그림은 순수한 동심을 닮아 있다. 이 그림은 그 소녀의 아리따운 그 순진무구한 그 모습을 나타내볼까 했습니다. 얼굴에 그 눈동자가 있는데 눈동자보다도 그 속눈썹이 그 나타나게 해물어서 더 귀엽게 보이게끔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기운이 소진돼 대작을 그릴 수 없지만 거실 한켠 줄지어 늘어선 대작들은 인생과 자연에 대한 관조를 담고 있다. 꿈틀거리고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역동적인 형체를 조형하여 어떤 움직이는 사물을 상징하였다. 나중에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도 후세 사람들이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수십 번 색을 더하는 작업은 오후 늦게까지 계속됐다. 오늘은 쉬고 있을게요. 혼자서 잘 다녀오세요. 예? 지팡이를 짚고서도 편치 않은 걸음. 하지만 자연과 만나고 사람과 만나는 이 산책길을 포기할 수는 없다. 기분 좋지요. 건강한 데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요. 산책길은 우발적인 악수가 많다. 자전거를 타는 아이며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악수 한번 해자. 지금 몇 살이가? 몇 살이야? 어? 몇 살이야? 나하고 악수 한번 해자. 야, 악수 한번 해줘. 손. 아, 그래. 안녕하세요. 뭐, 평소에 뭐, 애들 보게 되면 너무 순진하고 그래서 그 말을 걸지요. 일부러.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있는 그 아기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평화스러운 그 느낌이 나거든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근처 야산을 올랐건만 지금은 몸에 무리인 듯해 평지만 걷는다는 전선택 화백. 새로운 작품에 대한 사색 역시 이 산책길 끝에서 완성된다. 그 생명수와 같은 격이 되겠지요. 그 뭐 나무 수목이라든가 또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동작이라든가 이 등등을 유심히 이제 관찰하면서 다니곤 합니다. 그것이 작품에 반영이 될까 싶어서 그러지요. 부모가 논이는 연못. 그런 연못이 있는 고향 땅에 산 것은 24해. 25 되던 해 전선택 화백은 월남을 했다. 전북도 정주라는 곳입니다.
내년이게 되면 대구에서 사는 것이 60년이 된 때입니다. 아, 많이 낙긴 나지요. 그러나 이제는 뭐 통일은 아득하고 거의 참 단념하다시피 되었습니다. 한동안 애써 잊고 살아보려 했지만 요즘 들어 유난히 자주 떠오르는 고향 땅. 꿈에라도 한 번만 가보고 싶었던 고향 땅. 그런 고향 땅을 향한 간절함을 작품에 담았다. 귀로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고향으로 가는 그러한 장면을 상상해서 그린 것입니다. 통일은 멀고 할 수가 없고 따라서 갈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상상해서 그림으로서 고향 가는 길이로다 해서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넓은 평야가 있는 곡창지대라 유난히 맛있었던 쌀밥. 여름 삼복도 위에 물장구 치며 멱을 감았던 그 강이, 그 풍경이 그립고 또 그립다. 이렇게 그림과 같이 고향에 한번 갔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뿐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에서 얼싸안고 울고 싶은 마음, 어깨라도 한번 보듬고 싶은 마음. 노화가의 걸음 끝에 쓸쓸함이 맺힌다. 일요일 오전 오랜만에 노부부가 함께 집을 나선다. 꼭 마주 잡은 두 손. 70평생 인생길을 함께 걸어온 노부부는 그렇게 손을 꼭 잡은 채 성당으로 들어선다. 성당에서 미사가 끝나갈 무렵 반드시 하는 평화의 인사.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이런 평온함을 담은 전선태 화백의 그림. 예수님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행적을 그린 것이고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 무덤에 묻히시는 그 장면을 14 장면으로서 나누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성당 안 양쪽 벽면을 채운 14점의 그림. 옷벗김을 당하는 장면. 온화하고 정감 어린 전선택 화백의 화풍이 종교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일상의 예수님, 친근한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다. 묵상을 하면서도 평온한 느낌이 드는 그런 14초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순명하셨듯이 그렇게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14초입니다. 언제요? 여기 있어. 아이고.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미술평론가 김영동. 그는 중학교 시절 전선택 화백의 제자였고 명절 때도 왕래하는 각별한 사이다. 선이 특히 강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맞아. 아주 단순화되었다 그럴까요, 선생님? 편화, 옛날에 우리 편화라는 말 썼는데 이런 식으로 평면화시킨 드로잉 선들을 그런 이미지가 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완전히 평면화, 그리고 단순화. 예. 고향에 대한 향수, 꿈 같은 환상, 그리고 순수한 동심을 그려내는 스승. 네, 선생님 작품에 정말 조화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따뜻한 성품, 온화한 성품이 색채나 선, 형태 등에서 아주 조화로운 상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순수한 동심을 닮은 작가, 전선택 화백의 그런 성품을 닮은 글과 그림이 얼마 전 에세이로 출간됐다. 틈틈이 적은 글들과 글 뒤에 곁들인 따뜻한 소묘, 원로 화가의 스케치는 소박하고 또 정겹다. 이 드로잉 중에 있는 이것 제일 좋아. 내가 했지만 생각. 이건 뭐 필요한 거거든. 예. 몇 년쯤입니까? 이거 지나도 이게 뭐 60년대, 70년대인가 모르겠다. 예. 그림으로 채다 표현할 수 없는 생각과 감성들. 원로 화가의 인생이 책이 됐다. 이 여행은 없고 그림 그리다 또 지금 산책도 하고 산책하다가 또 뭐 생각나는 거 있게 되면 간간히 메모해뒀다가 그림 그리는 대신 글로 나타낸 것입니다. 작품 세계에 대한 단평, 단상 이런 것들을 스케치와 함께 이렇게 묶어내주시니까 선생님 작품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기다림과 만남에 대한 각별한 마음. 아흔둘 원로 화가가 세상에 던지는 애정어린 시선들이 화면을 가득 메운다. 자신이 그리는 그림이 세상 무엇보다 즐겁고 재미있다는 전선택 화백. 그래서 그는 행복하다. 욕심은 없지. 심심하니까 말이지. 그렇죠. 그래. 우리 말 안 하면 안 돼. 우리 생활이 뭐. 하지만 내 생명이 있으면 있는 한 그림을 그릴 거야. 잘해도 하면 그릴 게라. 그림에 대한 원로 화가의 순수한 열정은 보는 이들 역시 동심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꾸미지 않고 아주 소박하고 그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아마 성공하고 그대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색상도 좋고 이 보는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부근하게 만들죠. 아련한 어떤 추억 같은 것도 느끼게 되고요. 굉장히 편안하게 그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아주 순수하게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80평생 그림 그리는 일에 열정을 쏟아온 원로 화가 전선택.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열중하다 보면 행복의 파랑새가 꼭 날아올 것이라는 그는 화학도. 그림 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이 말을 붙인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림은 아마 좋은 물건이 나올 겁니다. 성실해서 안 되는 것이 없죠.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오늘은 유난히 많이 떠오르는데요. 평균 연령 60. 한국 무용의 매력에 푹 빠진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첫 창단 공연 소식과 즐겁게 예술을 만나는 유쾌한 갤러리, 그리고 프랑스 사진작가 스테판 페레로의 사진전까지 풍성한 문화 소식 즐겨보시죠. 수많은 인연들로 이어진 우리의 삶. 그 안에서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 춤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진 무용단이 있습니다. 이음 무용단, 이들이 창단 공연, 꿈을 품으니 꿈이 춤춘다를 무대에 올립니다. 긴 시간 동안 한국 춤에 대한 열정을 가져온 단원들. 이번 공연에서 그동안 연습해온 살꼬리, 진도아리랑 수건춤 등을 선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들이 더 아마추어분들한테 배워야 될 점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고운 마음. 한국 춤에 대한 고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무대에 올려서 좀 표현하고 싶었고, 다른 팀과 좀 다르다라고 하자면, 프로를 따라하지 않는, 흉내내지 않는 무대. 그래서 아마추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독특함, 개성,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또 저희 이음무용단의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작업입니다. 예, 보통 사람에 비해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힘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행복했습니다. 체력이 된다면은 정말 영원히 참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꿈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은무용단. 오늘 오후 6시 봉산문화회관 가운홀에서 꿈의 무대를 펼치는데요. 이은무용단의 창단 공연 함께 하시면서 열정 충전해 가시면 어떨까요? 도시의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현대인의 외로움을 담아낸 전시회. 경북대학교 미술관에 마련된 스테판 페레로의 사진전을 소개합니다. 대만에서 생활하며 도시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가져온 프랑스 사진작가 스테판 페레로. 그는 작품을 통해 상하이, 홍콩, 타이베이 등 중국의 최첨단 현대 도시들로의 산책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도시인의 일상적인 삶을 반영함과 동시에 도시에서 인간의 위치는 어디인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부작으로 펼쳐진 이번 전시에서는 스테판 페레로 사진만의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친숙한 도회지의 모습을 담은 얼반 인티머시 시리즈에서는 여인과 빌딩, 곡선과 직선, 관능과 물질 사이에 초점을 맞춘 작품을, 에더 글란스 시리즈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시선을 세 개의 프레임으로 엮어 표현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스테판 페레로의 사진전. 이달 29일까지 경북대학교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술마당 소리 지난 31일 시민들과 예술작가들의 거리를 좁히고 즐겁게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었습니다. 일상에서 나누는 즐거운 예술, 아트쉐어, 유쾌한 갤러리,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예, 유쾌한 갤러리는 예술가와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마련했고요. 이제 경매 행사의 형식을 빌었는데, 일반적인 경매하고 다르게 좀 함께 즐기고 서로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들 때 뭐 어떤 점이 어려움이고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서로 이제 함께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제 즐기는 행사로 만들었습니다. 캔버스의 그 유체, 그러니까 오일로 사실 그림과 그 현대미술 쪽으로 하다가 이날 행사에서는 작가에게 직접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벼운 재정으로 예술작품 경매에도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엄숙한 분위기의 갤러리를 벗어나 가까이에서 즐겁게 보고 느끼며 참여하는 유쾌한 갤러리. 60만 원 축하드립니다. 함께하신 분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평소에 좀 관심 있던 그런 작품이었는데 뭐 이렇게 구입해야 돼가지고 저는 뭐 매일 볼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참 좋습니다. 예술가 선생님들의 이 혼이 담긴 예술 작품을 이게 돈으로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재밌었습니다. 예술 나눔의 장, 아트쉐어 유쾌한 갤러리. 예술마당 솔에서 격월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상 속 예술을 나누고 소통하는 곳. 다가오는 7월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길 기대해봅니다.